재생과 틀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펄스톰의 그란트리스모 7 8월 5주차 주간 챌린지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벤트인 월드투어링카 800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조건 3위 이상이고요. 월드투어링카 800이면은 거의 GR3, GR2 레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전하는데 퍼포먼스 포인트 말고 다른 제약은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퍼포먼스 포인트에 맞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800이니까 제가 딱 800에 맞춰놓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GR3 차량들이 주로 활약하는 이벤트가 이제 800대 이벤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차를 탈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이거 뭐지? 뭐에 대한 거지? 아, 이런 졸업 기념으로 한번 타보죠. 카탈루냐 서킷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서킷입니다. 왜냐면은 그 코스가 전반적으로 그 뾰족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뾰족한 구간 딱 한 군데 있죠, 여기. 고속으로 갔다가 뾰족하게 나오는 공간이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매우 좋아하는 편이고, 이 뾰족한데 한 군데도 밖으로 조금 밀려난다고 해도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재밌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참으로 소리 만지는 게 되게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맨날 게임 할 때마다 새로 맞추고 이러는데 글쎄 모르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만 저기 콘솔 소리를 줄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좀 봐야 돼요. 레이싱 하드 있고 소프트 있고 미디엄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밸런스트랑 파워 디스트럭터는 그냥 자동차의 기본으로 껴주는 거고, 아이고, 세팅에서 카 세팅 레이싱 소프트 말고 미디엄으로 까주시고, 어차피 게임 들어가면은 아마 피트인을 한번 할 겁니다. 최소한 한번. 그리고 이 코스가 B를 지원하든가 안 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카탈로냐가 어디야? 유럽 아니에요? 여기 어디지? 잠깐만요. 왜 나 이거 헷갈리고 있지? 스페인 아니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 스페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스페인에 이런 공간이 있나? 잠깐만요. 스페인 지도, 스페인 지도. 아 제가 위치를 프랑스하고 헷갈렸네요. 그럴 수도 있나? 없나? 유럽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분의 졸업을 축하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아 오토로 돼 있네. 기시 매뉴얼 바꾸고 자 갑시다. 일단은 연료를 확인을 해야 돼요. 10바퀴를 도는데 연료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레이싱 미디엄이 타이어가 한 바퀴 얼마나 깎이는가, 그런 거를 쭉쭉쭉 알아야 되거든요. 한 바퀴 돌 때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레이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1로 놔두니까 5바퀴 약간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연료 분사를 줄여서 5바퀴 넘게 측정이 되도록 손을 봐줍시다. 그래야 피트인을 한 번만 들어가도 되니까. 타이어야 뭐 2바퀴째에서 레이싱 하드로 끼면 상관없으니까 좀 연료가 중요합니다. 연료가. 옳지 이런 느낌입니다. 카탈루냐 서킷이 전반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느낌. 되게 코스가 라인을 잡기 되게 재밌는 코스가 있고 라인 잡기 어려운 코스가 있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 서킷 같은 경우에는 직각 코스가 많기 때문에 라인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패드 유저한테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카탈루냐 서킷은 거의 그 동그라미의 정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죠. 위상수학적으로 봐도 동그라미에 가깝죠. 뭐 물론 모든 서킷이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직선이 많은 몬차 서킷만 해도 그 코너의 격렬도만을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걔는 첫 번째 코스가 이미 시속 300 넘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코스에서 1코너가 저렇게 뭉툭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플레이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가달리나 서킷은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코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마 대중적인 인기는 아마 여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코스가 좀 평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의 드라마가 조금 평평하기 때문에 그다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비슷한 이유로 모나코 서킷도 그 역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던데, 저는 거기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코스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의 도를 넘었으니까 약간 뇌절 지켜보는 느낌으로다가 재밌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세바스티안 베텔이 타이어 하나 가지고 60몇 바퀴로나 70바퀴로나 그래갖고 되게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나갖고 모나코 서킷이 되게 감명이 깊고, 그리고 카탈루냐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스고, 카탈루냐하고 비슷하게 뭉툭한 코스 중에 뭐 실버스톤이라든가 브랜즈 엣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거기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버스톤은 그 땅이 너무 평평해서 앞이 잘 안 보이고요. 브랜즈 엣지는 1코너가 너무 함정이라서 거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습니다. 진짜 브랜즈 엣지 1코너는 정말 악마가 만든 코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잡소리를 한번 해보면서 세 바퀴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분명 내가 브레이크 먼저 밟았는데 왜 제가 먼저 멈추지? 희한하게 뒤에서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 브레이크 밟는 거 보고 브레이크 밟아도 제가 훨씬 늦게 멈춘단 말이죠. 쟤네들은 브레이크 밟을 때도 무슨 테크닉을 쓰는 건가 싶은 건 한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방금은 누가 먼저 브레이크 밟았죠? 근데 제가 좀 더 늦게 멈추잖아요. 앞 인라인으로 파고드는 거 보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아리까리 하는 말이지. 으라차차 토라라 토라라 토라라. 그다음에 벌써 3등이네요. 뭔가 좀 아무리 편애하는 코스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실력의 차이 많이 맹꿔놓으면 나중에 혼쭐 나는데. 원 투. 옛날에는 배포 이벤트가 되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옛날이라고 말해도 거의 10년 전쯤 그란투리스모 5 시절 얘기지만, 그때는 배포 이벤트 난이도가 되게 높았고 1등 상금도 경주 한 개당 100만원 막 심하면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진짜로 이벤트였고, 좀 그 게임이 차가 워낙 많이 나오는지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수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도 자주 이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포 이벤트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거죠. 대중성을 잡으려고 한 건지 초보자를 배려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기본 이벤트에 현금을 좀 늘리고 배포 이벤트는 예전 난이도에다가 예전 현금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아이씨 오 뭐야 그렇게 일주일마다 그 큰 이벤트 같은 걸로 자기 실력을 가늠해 가면서, 약간 그 요즘 모바일 게임에 그런 거 있죠. 그 특수 이벤트 같은 거 해서 뭐 전면전 종합전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다 운영을 했으면 어떻지 않았나 싶었을 텐데, 뭐 딱히 그건 아닌 모양이라 얘네들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배포 이벤트는 이렇게 쉽게 이기는데 왜 멀티플레이만 가면은 한 마리에 아기양이 돼버리는 걸까? 이건 유로 까도 이길 것 같은데. 네 바퀴 다섯 바퀴니까 마지막 뒤에 한 바퀴 더 돌고, 아니 타이어를 좀 더 이길까? 한 일곱 바퀴쯤에 레이싱 소프트로 바꿔갖고 후다닥 달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침 연료도 그만큼 딱 남아있고. 저
그래서 예를 들어 다 썼을 때 피트인을 하면은 딱 레이싱 스포츠 타이어가 꼬라박을 정도의 아슬아슬하게 꼬라박을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이 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이쿠. 이제 요렇게 이게 패드로 플레이하면 참 코너 잡기가 어려워. 일단은 두 손으로 다 자동차 대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패드로다가 엄지나 검지는 엑셀을 잡고 왼손 엄지는 브레이크 뭐 스티어링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통일성으로다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휠로 플레이하면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많이 줄겠죠. 다리는 페달이 다리를 밟 아 다 페달이 다리를 밟아? 다리는 페달을 밟으면 되고 손은 스티어링만 움직이면 되니까 훨씬 더 분배가 잘 돼갖고 정확한 라인 잡기나 속도 내기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패드 유저로서는 좀 이상하게 생긴 코너들이나 속도 약간 어정쩡한 코너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다음에서 나오는 그런 코너들, 거기를 깔끔하게 돌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진정한 패드 유저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고 7, 8, 9, 10을 레이싱 소프트로 돌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미디엄으로 계속 갈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서 뭐라 틀린 말씀이 없네요. 원래 이 정도까지 차이 나진 않았었는데 카탈로니아라서 그런가? 접대 게임이야 이거?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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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그 다음에 피팅 하는 데가 어딘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팅 하는 데 어딘지 까먹었어. 여기냐? 여기구나. 오케이. 그럼 여섯 바퀴 이제 들어갑니다. 7, 8, 9, 10을 소프트로 달려볼게요. 빰! 어차피 연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료 다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연료를 다 쓰면은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속 80으로 고정해냅니다. 그래서 아마 기름을 다 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레이스용으로 쓸 수 있는 기름이 얼마 안 남았다, 일반 주행으로 시속 80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레이싱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레이싱카가 그런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안 남았는데 기름 없어서 중간에 멈추고 막 결승점 직전에서 멈춰갖고 드라이버가 나와갖고 막 자동차 손을 밀어가면서 꼬리나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화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이톤세나 이런 아닌가? 모르겠다. 어디서 죽어들은 건 있어갖고 헛소리는 잘하는데 진이 여부는 잘 몰라요. 되게 정치가 많이 돼요. 이리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차피 저 연료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연료 분사를 1단으로 해놔서 들어갈 때 계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해갖고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게 해봅시다. 어차피 2등이 지금 원래 2등이었던 애가 피트인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는 바람에 걔는 이제 여섯 바퀴 으아차차차차차차 이럴 때는 일부러 미끄러뜨려요. 너무 덜 갔다 싶으면 일부러 핸드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하자면 언더일 때는, 언더스티어일 때는 일부러 핸드브레이크를 당겨갖고 오버스티어로 만든다. 그러면 언더하고 오버가 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뉴트럴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하지만 저기서 타이어를 갈고 있는 분들보단 덜 힘들겠죠. 후! 얘네들 미쉐린하고 협업하고 나서부터 타이어에 미쉐린 스티커 끼고 나오는데 그거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코나쿠아! 난 출발하겠어. 날 놔줘. 2, 3,
4랩. 저도 항상 이거를 1랩 추가로 넣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이득 본 적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건가? 안 돼, 못 된 건가? 이렇게 운전사 시점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일단 운전석 시점이 훨씬 재밌긴 한데, 일단 보이는 범위가 너무 좁고, 수춘전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범위가 좁고, 게임 플레이적으로도 내 차 주변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파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티플레이 할 때 제 바로 옆에 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부딪힌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운전석 시점을 언젠가부터 조금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VR 구하고 나서는 만약에 옆자리가 궁금하다면 옆을 직접 쳐다보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갖고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 뭐 이 게임이야 VR 끼면은 아예 운전석 시점 말고는 지원을 안 하니까 뭐 그게 그렇긴 하다만, 아무튼 레이싱 게임에서 VR 끼고 안 끼고 하려면은 운전석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레이싱 게임 3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면 약간 남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기 더트랠리 2.0에서 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아니 프로젝트카스에 들어갔다. 3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는 자동차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따라가는 드론을 조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물론 내 명령에 맞춰서 달리긴 하지만 그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는 드론을 조종하는 느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간 남녀일 같은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고 잘 달리든 못 달리든 뭔 소용이 있어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안에서 3인칭을 원천 차단해버리고 운전석 시점만 추구한 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김에 그냥 지원해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아마 그 그래픽 최적화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저기 아 이거 아닌데, 체이스뷰 아닌데, 이거였어. 콕핏뷰 타입 2 엄청 흔들리기. 네, 킹리적 가심이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3인칭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똥꼬집이 아닌 이상, 어? VR은 운전석 시점만 진리다 이런 식으로 진짜 똥꼬집이 부리지 않는 이상 3인칭을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진짜 장인정신 살아있었을 때 야마우치였다면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게임 자체가 약간 대중성을 띠게 된 이 세상에서 과연 VR로 플레이를 할 때 CR을 차단시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 플스 VR2 말이 나와서 말인데, 뭐야 C단자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 컴퓨터에다 끼우면 작동되게 해야 돼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어댑터를 또 팔아제껴요. 또 그것도 잘 되지도 않는다며. 패드가 블루투스 지원을 별로 안 해갖고 저 이상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아 장난감 진짜 눈만 쉬우고 레이싱 게임만 하라는 건가? 사실 VR로 플레이할 수 있는 VR 유선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PC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선이라는 제약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싱 게임 외에는 별로 플레이 못할 거예요. 해봤자 뭐 막 그 보드 게임류 뭐 던전 어쩌고라 던전 뭐더라 아무튼 디메온가? 디메온 그런 던전 게임이나 뭐 카드 게임 조심조심한 게임 뭐 주인공이 안 움직여도 되는 게임 그런 것들을 주로 플레이를 하지,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만큼 제약이 심합니다.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뭐 플스에서는 바이오 하자다 하면 되고 그란 하면 되고 이러는데, 줄이 있어버리니까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죠. 아마 플스 VR 살 때 가격으로 메타퀘스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이미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네요. 말하다 보니까 벗을 받더니 씨. 난 다른 차 없으면 되게 심심할 줄 알았는데 열받게 그만 그냥 가네요. 대신에 레이싱 소프트가 좀 많이 깎이긴 했지만 연료량도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이번 미션은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또 며칠 후면 1, 2, 3시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스탑하시고 돌고 돌아버리고 이렇게 덜커덩 한 번 더 덜커덩 덜커덩 아! 앞바퀴 사이를 집어넣었다. 네, 마지막 바퀴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란 프로 때까지 그란 5도 당시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 시점을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그 당시에는 운전석 시점이 없었고 둘째로 그란은 희한하게 이 시점이 되게 플레이하기 편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레이싱 게임은 다른 저거 보면은 이 시점이 이 후드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별로 그렇게 편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느껴질 뿐이지? 근데 이 게임은 3인칭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따라가기가 쉬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화면의 구성 때문일지도 모르고 시야각 때문일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대가 포르자를 캐주얼로 했다고 하니까 뭐지? 나 지금 무슨 누구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졸린가 봐요 지금. 졸음운전. 이거 졸음운전이 아니라 약간 타이어 문제였습니다. 타이어가 약간 말 안 듣네요. 아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가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아직 3분의 1 남았는데. 스탑. 우와. 아이쿠. 이거 시합 같았으면 바로 패널 텐데. 이 게임이 코스아웃 페널티 의외로 많이 받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제일 구간 페널티 잘 받는 곳은 인터라고스의 그 저거지만 헤어핀 쪽이 아니 헤어핀이 아니고 헤어핀이라고 하긴 좀 넓은데 어떤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게임은 이렇게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피트니 들어가는 분이 잘했다. 우리 아쿠아짱의 졸업을 축하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벤트는 다음 주 금요일 0시에 풀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차도 한번 해볼까요? 나와. 가차 한번 돌려보자. 6성짜리 하나만 돌려보자. 어떻게 되나. 진짜 이 게임 가차 정말 짜게 나오거든요. 게다가 그 다른 상품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괜히 열뻗치게 하는데 어디 한번 이번에 한번 보자.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나 이번에 3만원 건다. 3만원 6달러에 레벨 6 티켓에 3만원 건다.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아씨 있네. 3만원이 제발. 람보르기니 85 VGT 떴다. 이게 아마 폭스바겐 VGT. GTI 로드스터.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팔면 3만원인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이거 골프를 고질라가 밟은 것 같이 생겼네요. 되게 컨셉카라는 건 낮게나 안 드는 게 컨셉인 것 같아. 이 중고차 가갖고 그 차 가격을 한번 봅시다. 중고차니까 당연히 원가를 다 받을 순 없고 아무리 잘해도 만점 이상 반값 이상 받을 수는 없는데 폭스바겐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오! 꽤 비싸네요. 그래도 50만원이 나가네. 50만원? 좋다. 네, 그래서 저는 50만원을 얻었고 여기서 이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게임을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된다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미션 배포 이벤트 챌린지에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봐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